제도 한인총연 앞에는 2018년 7월 14일 오후 3시 SN 소재 한인문화회관에서 제34대 35대 회장 이 취임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지난 2년간 차세대 지도자 육성과 비대한 총연합회의 기구들을 간소화시키고 각 지역 한인회들이 현실적으로 창출하기 어려운 그 대의원 수를 조정을 해서 좀 효율적인 그런 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26일 정기총회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내년에는 그 제도 개선을 마무리할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참석하신 지역회장님들과 전문위원님들, 임원님들이 한결같이 2년 동안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이제 총연합회가 남에게 도움을 바라지 않아도 자립할 수 있는 그러한 재정의 자립은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안인 체육회 문제는 빠른 시일 안에 양 당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저희 동포들이 바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거기에 연합회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35대 출범위에서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 앞에 항상 하나님의 크신 파워가 있기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동포사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특히 동포들께서 노령화 되시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 또 여기 우리가 있는 이 한인회관의 문제점, 그리고 우리 동포 2세들의 우리 한인사회의 편입 문제, 그리고 또 회장님께서는 그 크고 작은 우리 동포사회의 갈등을 이렇게 조정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이 모든 그 현안들이 우리 박 회장님의 그 손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하여튼 우리 박 회장님 재선을 축하드리고요. 이 동포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회장, 단체장들의 희망은 아닙니다.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모두 같이 힘을 합해서 다 도와주셔야지 동포사회가 제대로 굴러갑니다. 이철우 부회장부터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장 제35-2018-035 성명 이철우 귀하를 사단법인 제도한인총연합회 제35대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18년 7월 14일 사단법인 제도한인총연합회 회장 박선유. 임명장 성명 오준철 이하 공무원 김준토 귀하를 사단법인 제도한인총연합회 제35대 부회장으로 임명합니다. 2018년 7월 14일 사단법인 제도한인총연합회 회장 박선유 귀하를 사단법인 제도한인총연합회 운영 발전 후원을 위한 제35대 자문위원으로 위촉합니다. 2018년 7월 14일 사단법인 제도한인총연합회 회장 박선유. 35대 화이팅! 하여간 지난 2년 동안은 기반을 닦는 그런 그 기간이었다면은 이제 앞으로 2년은 열매를 따는 기간으로 이렇게 삼아주십사
그리고 이모님들, 자모님들 뵈니까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축하드리고, 그리고 또 2년 동안 잘 부탁을 드립니다. 제도한인 총연합회의 발전과 권익 신장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고생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참석해 주시는 데 대해서 우리 제도경민 5만 명은 참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합회 우리 박 회장님 축하드리고 우리 이모님들 다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물론 우리 박 회장님 도와드릴 거지만 우리가 화합이 중요하고 같이 일하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도와주고 언언 있으면 언언하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잘 2년 동안 되어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배에서 제의를 소화제로 했습니다. 소화제. 이 소화제라고 하는 뜻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이 제일이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소통하고 화합하는 것이 제일이다. 화제! 건배! 이순입니다.